당신과 나의 첫 만남은 모든 게 우애로 가득했었죠.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그대, 사실 난 이해하기 힘들었죠. 어떡하죠 그런 그대 모습, 자꾸만 생각나요. 어색한 웃음도 무심한 말투도. 드라마 그 남자 오수 OST 가운데서 김소은 씨가 부른 러브 러브를 듣고 계십니다. 이참 어떻게 목소리까지 이렇게 러블리할 수가 있는지 놀랍습니다. 아역배우에서 이제는 영화, 드라마, 예능까지 각 분야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모태미녀, 국민 캔디 김소은 씨를 우리 오늘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는 라디오 좀 보세요. 아유 참. 이현주님이 보는 라디오에서 나는 이 빛은 무엇? 소우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라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 영스북님께서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 가을 양태 너무 예쁘셨는데 지금이 더 예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영화 극장 가서 꼭 볼게요 하셨고 이영희님은 오늘 13년 전 꽃보다 남자 가을 시역 김소우님이 오신다니 너무 신기하고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고 권희진님은 옹디 김소은 배우 미모에 정신줄 놓으시면 안 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약간 좀 아득해지고 있는데 네. 아 너무 예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더 놀라운 점은 네. 노래를 이렇게 아니 이걸 이렇게 틀어주실 줄 몰랐어요 정말. 이게 그 남자 오수 드라마의 OST에서 김소은 씨가 부른 노래였는데 네. 언제 녹음하신 거라고요? 제가 4년 전에 그 드라마 그 남자 오수 촬영할 때 이제 OST까지 기회가 돼가지고 네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드라마 이후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또 작사도 제가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애착이 되게 남다를 것 같은데? 네 그럼요 애착이 남다른데 이걸 예. 이제 막상 그러니까 작사만 하는 거랑 예. 이게 제 목소리로 노래까지 하는 거는 예. 사실 저도 약간 쑥스러워서 잘 안 듣기는 하지만 그래서 가끔 이제 친구들이 야 뭐 불러봐 이럴 때도 있거든요. 예. 그만해. 아, 쑥스러워서 네, 쑥스러워서 못 들으셨구나. 네. 지금 그 삼남매가 용감하게라는 주말 연속곡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 드라마 찍고 계시고 많이 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아니요. 어제도 이 드라마 찍고 계셨다고. 네 어제도 저는 녹화하고 왔어요. 아 이 진짜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구나. 축구도 못 보셨다고. 네 열일 하고 있습니다. 야 힘들구나 역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김소은 씨가 출연한 영화. 유포자들 여기 뒤에 포스터도 붙어 있습니다. 그제 개봉했습니다. 네. 무대 인사도 다니시나요? 무대 인사는 지금 드라마 스케줄 때문에 좀 조정 중이에요. 조정 중이시고 네. 드라마하고도 다르죠? 기분이?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이 나가고 바로 피드백이 오는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찍고 나서 후반 작업 다 하고 나서 좀 이제 후에 이제 개봉이 되는 거여서 예. 조금 기다리는 그런 쫄깃한 느낌도 있고 또 이렇게 개봉을 하고 나서 이제 보시는 이제 관객분들이 평을 남겨주시는데 예. 또 그런 것도 보는 것도 재밌기도 하고 네, 즐기기도 하고 아이고 영화 유포자들 제목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저희가 그 핸드폰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현대 사회에 사람들이 예. 이게 무심코 촬영한 영상들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좀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약간 범죄 추적 스릴러입니다. 아, 스릴러구나. 네. 아, 그러면 그 안에서 김소은 씨가 어떤 이제 그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남자가 이제 하룻밤에 이제 실수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예. 저는 이제 그 남자의 정혼자. 아, 예. 예비 이제 신부 역할인 거죠. 네. 재벌의 딸이라고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학재벌. 네, 사학재벌의 큐레이터 직업을 갖고 있는 미술관 큐레이터. 네, 아주 커리어우먼 같은 역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부잣집 역할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바로 한다고 네 결정을 했죠. 네.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부잣집 역할하신 게 맞습니다. 아 네. 이번에 굉장히 부잣집 역할로 아 너무 좋아요. 나오시고 아 내용은 이제 스릴러고 네. 근데 뭔가 그 범죄를 좀 파헤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제 예리하게 이제 아무래도 여자의 촉을 갖고 조금 관찰하는 네, 그런 역할입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박성훈, 송진우, 박주희, 임나영 이렇게 많은 배우분들 출연하고 계시고 네. 송진우 씨 연기 잘하던가요? 저는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원래 배우니까. 그럼요. 그 캐릭터에 예. 맞게 정말 예. 잘해주셔가지고 예. 영화가 굉장히 덕분에 잘 나온 것 같아요. 원래 개그릴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얼굴을 알려가지고 개그맨처럼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아. 원래 배우니까 아, 연기 워낙 잘하는 분이라서 김미숙님께서 드라마 보면 야무지고 씩씩한 캐릭터던데 실제 성격도 그렇게 보여요. 명랑쾌활 솔직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도 좀 야무지고 씩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뭐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이제 같이 찍는 배우분들은 장군감이라고. 장군감? 아, 굉장히 좀 털털하고 시원시원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아이고,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박성훈 씨가 같이 출연한 박성훈 씨가 김성훈 씨를 두고 잃어버린 새엄마를 찾은 느낌이다. 잃어버린 새엄마? 박성훈 씨가 그러면 그 약혼자 역할인데 새엄마를 찾은 것 같다? 아 그게 이제 장난 겸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한 건데 엄청 잘 챙겨주셨나? 아니요 제가 잔소리를 조금 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난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잔소리를 좀 하셨다. 이 캐릭터를 위해서 말투, 자세, 걸음걸이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 관련해서 이야기들 좀 알려주시죠. 네, 그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역할이 좀 처음이다 보니까 레퍼런스로 이제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재벌집 이제 자제분으로 나오시는 분들 좀 모니터링을 좀 하면서 나도 약간 저런 걸음이나 뭐 저런 말투 좀 우아하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공부를 했죠. 한수 배우고 싶습니다. 재벌가 사람들은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합니까? 아 일단 되게 자세가 곱고요. 곧아요? 네 자세가 되게 곱고 네. 절대 조급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는데 굉장히 조금 여유롭고 여유롭고 이게 표정도 되게 뭐 다양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포커페이스 유지하고 계속 웃고 있어야 되는구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차갑게 연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거를 좀 연구를 많이 했죠. 걸음은 어떻게 걸어요? 일단은 좀 느긋하게 걷는다. 네, 좀 천천히 우아하게 이렇게 또박또박 걷다는가. 이게 과거에 이렇게 어떤 그 부자 역할을 많이 보셔가지고 네. 연구까지 필요했다. 아, 좀 필요하죠. 아, 네. 이번까지 포함해서 정말 네. 수많은 작품들 네, 많이 했죠. 함께하셨는데 아직 이런 역할은 못 해봤고. 꼭 해보고 싶다. 저는 악역이나 아니면 정말 좀 역할이 좀 센 그 사이코패스 같은 역할 한번 도전은 해보고 싶어요. 근데 보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이제 저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더 넓게? 바꿀 수 있고 저의 연기 스펙트럼도 좀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좀 확 다른 연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너무 선하고 맑고 네. 그런 이미지고 실제로도 그래 보여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코패스 이런 거는 좀 너무 깜짝 놀랄 것 같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반전이 있으니까 오히려 좀 색다르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작품에도 도움이 되고 네네네네. 안성찬님께서 아우 보라 눈부셔. 스튜디오가 달라 보여요. 반짝반짝. 김창수님께서 김소호님 며느리 삼고 싶어요. 아유, 라고. 감사합니다. 이 오늘 며느리 사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제 그 손흥민 선수를 사위로 삼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 이제 김소호님을 며느리로 삼고 싶다라는 아이고, 분들이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들어오고 계십니다. 유명자님께서는 소호님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항상 웃는 얼굴이신데 최근에 가장 화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화를 내세요? 화 잘 안 내는 것 같은데. 화 잘 안 내요? 네, 그냥 화가 나도 좀 그냥 웃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냥 넘기는 편이에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스트레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지라 받는 편인데 그래도 웬만해서는 좀 많이 털털 툴툴 이렇게 버리려고 하죠. 왜 그렇게 이해심이 넓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서 그런가?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 네, 이게 좀 이렇게 막 담아둬서 이렇게 막 나를 좀 힘들게 하거나 이러지 않고 예. 그냥 이렇게 뭐 웃어 넘기고 그냥 빨리빨리 잊어버리자 이러는 성격이어서 그건 뭐 아역이랑 뭐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렇다. 네, 조금. 야, 이거 복이다. 감사합니다. 아, 3948님께서 촬영이 없으실 때는 주로 어떻게 지내시나요? 취미 생활이 궁금해요. 하셨어요. 아 근데 요즘에 촬영이 없는 날이 없어요 제가. 지금 뭐 드라마에 영화에 그다음에 예능까지 지금 뷰티 네. 예능 하신다고 네 그것까지 예. 하고 있어서 사실 요 근래에 쉰 적이 없어서 쉬는 날이 없었던 일주일에 하루도 없어요 촬영 없는 날이? 네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아유 그렇게는 너무 힘든데. 근데 뭐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으니까요. 취미생활은 네 요즘은 없었는데 뭐 예전에 쉴 때는 운동을 좀 하고 뭐 골프도 배우고 좀 다른 거를 좀 이렇게 뭐 배워보려고 해서 뭐 책도 많이 읽고 그런 편이에요. 네. 아니 운동을 방금 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특기가 킥복싱? 아, 그거는 약간 와전이 된 것 같아요. 와전? 어떤 거죠? 아, 제가 예전에 한번 배우고 싶어서 예. 한 세 번 정도 이제 복싱을 갔다가 예. 포기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킥복싱도 아니었고 복싱이었구나. 그냥 복싱이었는데. 복싱 재밌는데. 아, 근데 저는 세 번 갔더니 넉다운이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게 가르치셨나 그쪽에서? 저를 좀 이렇게 과하게 보신 것 같아요. 엄청 건강한 줄 알고. 네. 아이고. 아, 세 번 배우고 그만뒀습니다. 그럼 다른 운동 뭐 하세요? 저는 필라테스도 예전에 많이 배웠었고요. 예. 그리고 뭐 요즘 골프 좀 빠져가지고 골프 한참 배우다가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네. 매일 촬영을 하면은 네. 아이고 이 건강해질 것 같은데 네. 아, 본인은 뭐 괜찮다고 하니까. 작품 캐릭터 때문에 가을양, 갑순이 이 이름이 항상 따라다닌가요? 네 수식어가 붙고 있죠. 그래서 혹시 아까 그 이 굉장히 좀 파격적인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하셨던 걸까? 아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예. 근데 그 수식어가 예. 절대 배우한테 나쁘다고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요. 예. 네 그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이고 저는 감사한데 그래도 저의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역할을 많이 도전해보고 싶고 제 연기 스펙트럼도 좀 넓히고 싶어서 항상 이렇게 좀 어필을 하죠. 아이고. 하지만 가을양 갑순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너무 고맙다. 아, 네,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기억해주고 좋아해주시는 분들. 네, 네, 네. 이은주님이 긍정 마인드가 젊음의 유지 비결이네요 하셨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젊으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배우 김소은 씨와 함께 영화 유포자들에 출연한 우리 배우 김소은 씨와 함께 이 맛에 산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영화 유포자들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대사회의 이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 이렇게 표현하니까 더 어려운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게 드리겠습니다. 1번 드론, 2번 스마트폰, 3번 신용카드. 힌트. 뭐 보라니까 전 힌트를 뭐 이렇게 이렇게 드릴까요? 아 이걸로 사진도 찍을 수 있으니까 네 찰칵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네.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영희님이 신청하셨어요. 꽃보다 남자 OST에서 팀엑스의 파라다이스 그리고 SS501의 죄송합니다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두 곡 듣고 3부로 갈게요.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서 한다. 오늘은 영원한 가을양 우리들의 갑순이 배우 김소은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김미숙님께서 소은씨 같은 성격 너무 부러워요. 닮고 싶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속에 담아놓는 거 없이
그때 좀 너른 마음으로 대한다라는 말씀 우리 앞서서 해주셔가지고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승철님께서 이상형이었던 김소은님 한때 정말 사랑했습니다. 지금은 아내로 이상형을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승철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랑을 시작하시고 혼자 끝내셨어요. 야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유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셔야죠. 남경희님께서 소은 씨 요즘 드라마 정말 재밌게 보고 있어요. 소은 씨가 너무 예뻐서 자꾸 보게 되네요. 깜찍한 미소가 사랑스러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삼남매가 용감하게 네. 주말 드라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황선영님도 이 주말 드라마에서 연필 꽂고 셀카 찍는 장면 너무 귀여웠어요. 아. 이 포즈 보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하셨어요? 그럼요. 이게 어떤 건데? 아, 이게 뭐냐면, 네,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꽂는 씬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네네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힌. 아, 네. 이게 얼마나 인상 깊었으면은 황성영님이 이걸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해드렸습니다. 야, 손선철님께서 이분은 이제 우리. 영화 유포자들 관련해서 질문 주셨어요. 네. 요즘 전자기기로 인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인데요. 지금 그런 사건 하고 있어요. 라고 아이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유, 공감하시겠네요. 그러면 더욱더 저희 영화를. 그러니까. 네, 선철 씨 보러 가셔야겠네요. 아, 서에서 다들 같이 네. 단체로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48이 쓰시는 분께서 영화 촬영, 유포자들 촬영할 때 힘든 점은 없었나요? 하셨어요. 아 힘들었던 거는 그때가 제가 더운 여름이어서 많이 더워서 그게 조금 힘들었지. 예. 뭐 촬영할 때 내내 뭐 너무 감독님이나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뭐 그런 어려움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도 아까 이제 광고 나가는 중에 말씀 듣고 좀 놀랐는데 저는 미리 찍어놓은 작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삼남매가 용감하게 드라마 하는 중에 찍으신 거라고. 네, 같이 찍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죠.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야, 대체 뭘 드시는 건지. 홍삼을 먹고 있습니다. 아, 방효빈님께서요. 소님, 그 정이 있는 초코과자 모델로 네. 데뷔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탁되신 건가요?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파이? 네 맞아요 파이. 이걸로 데뷔하신 거예요? 파이로 네 처음 이제 광고 모델을 하게 됐죠. 이때 나이가?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아 이때가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방송 일의 최초. 네 데뷔. 광고 모델로 데뷔를 했죠. 기억나세요 어떤 내용인지? 그 뭐 이제 파이를 먹으면서 교복을 입고. 뭐 수도가에서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온다. 근데 이제 고백을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씬이었죠. 아 지금 우리 작가님이 틀어주셨는데. 아 이거 너무 옛날 화질 아닌가요? 아 이게 그 맞다 기억나네요. 네, 수도가에서 네. 학교 수도가에서. 네 맞아요. 아 이게 이때가 중학생 때군요. 네 중학생 때였어요. 워낙에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습니다. 연차로만 따지면은. 중견급 배우예요. 연차로만 따지면은.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중학생 때 데뷔를 했고 2005년도에도 이제 제가 좀 사진을 하나 보이는데 네. 아까 고등학생 때 찍은 네, 드라마 맞아요, 사진이라고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네. 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이때는 공부만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아 공부도 저는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어머니가 그 방학 때만 촬영을 시켰어요. 아, 이게 원칙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딱 스케줄을 방학 때만 잡고 예. 학교 생활은 학교 생활대로 하고 또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다가오면 이제 촬영을 하다가도 독서실에 매니저한테 내려달라 해서 독서실에 들어가 있고 저는 열심히 했어요 학교 생활도. 아까도 막 그 복싱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셨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타고난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어린 버티고 시절,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운동 선수셨다고도 하고. 아, 그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 이제 중학교 뭐 한 1학년까지는 스키를 꾸준히 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한번 이제 가볼까 해서 이제. 네.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꿈이 국가대표 스키 선수. 그
그 정도는 아니었고 스키가 이제 재밌기도 하고 제가 좀 이제 마른 편이어서 예. 잘 날라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것 같아서 이제 부모님도 쭉 시키려고 하셨던 거였죠. 아 그랬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 파이. 네. 아 그러면서 이쪽 네. 길도 안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힘들게 스케줄 하면서도 제가 계속 여쭤보니까 이렇게 계속 그냥 일이 쭉 있는 게 더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촬영장에 있을 때 되게 행복해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카메라 앞에 내가 서 있고 예. 또 방송을 그렇게 보고 이렇게 영화도 보고 내가 나오는 장면 이런 거 보고 그러면은 굉장히 뿌듯하고 아 뭔가 장하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스스로가 장하다는 네, 생각도 들고. 뭐 들고 또 부모님이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응원해 주시니까 그 기운 받아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죠. 특히 막 이렇게 주말 드라마 같은 거 할 때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완전 좋아하세요. 우리 딸 언제 나와 막 이러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청취자분들이 미리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특히 이제 그 주말 드라마 관련해서도 많이 보내주셨고 그 드라마에서 남자친구가 바람을 펴요? 네, 저를 버리고 지금 피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요, 펴서 이미 딴 예. 여자한테 갔습니다. 아, 이미 갔어요.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3421 스시문께서 송은 언니, 극 중에 구남친한테 발차기 응징할 때 너무 통쾌했습니다. 아... 실제로 한 대 때렸으면 더 좋았겠지만요.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완전 몰입을 해서 봤어요. 아이고. 언니는 이런 경험 없죠?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없습니다. 누구 이렇게 뭐 때리고 뭐 이런 이런 성격이 아니어서 때린 거보다는 남친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밝히지 않아? 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미 뭐 끝난 상황에서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러면은 저는 이제 관심을 끊어버리는 스타일이어서 관심을 딱 끊어버리는구나. 네, 굳이 뭐 바람을 펴서 뭐 가면 그럼 가라. 너 나중, 알아서 살아. 나중에 그랬다는 게 밝혀져도 그냥 뭐 그래 잘 살면 되지. 아, 네 그런 편이에요. 뭔가 달관한 듯한 어떤 그 신선의 마음가짐. 아 이제 진짜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은데. 네. 8472 쓰시는 분이 극중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나오시는데 실제로도 잘하시나요? 이건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네. 언니의 몸매 관리 비법도 궁금해요. 몸매 관리 일단은 저는 물을 좀 많이 마시고요. 물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뭐 쉴 때 운동을 좀 꾸준히 하고 또 제가 탄수화물을 좀 잘 안 먹어요. 탄수화물을 안 드신다고요? 그렇게 막 썩 막 엄청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밥은 그러니까 저희 집 자체가 워낙 소식자예요. 가문이 집안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남들은 항상 이렇게 밥 한 공기를 다 이렇게 채워 먹는데 아 그럼요. 저희 집은 그냥 딱 다들 반 공기 정도밖에 안 먹거든요. 그냥 다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밥을 다들 그냥 그 정도만 먹고 반찬을 좀 많이 먹는 편이어서 그냥 남들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집 이제 친구 집 놀러 갔는데 예. 밥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당황을 했죠 제가. 여기는 이렇게 먹는 거구나. 예뻐서 많이 주셨겠지.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뭐 탄수화물을 그 정도 이렇게 먹으니까 그냥 유지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반찬은 뭐 드시는데요? 반찬을 많이 드시면 저는 뭐 저희 집에서 해주시는 뭐 고기 반찬 고기를 워낙 좋아해서 고기 좋아해서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비슷하시네요. 저도 고기가 더 좋아해요. 네. 이지은님께서 극중에서 김승수 씨랑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김승수 씨가 본인 입으로 회사 대표라고 하는데도 왜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더 웃기긴 하지만요. 실제 손님의 연애 스타일은 어떤가요? 적극적인가요? 소극적인가요? 라고 여쭤봐 주셨어요. 저는 적극적인 편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숨기지 않고 그런 편이죠. 이 드라마에서도 그러고 있나요? 그렇지, 정말요? 이 드라마도 앞으로 그럴 예정일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드라마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만요. 스포일러구만. 네. 방금 적극적인 편이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7707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나이 차이 위로 몇 살까지 가능합니까? 생각을 안 해봤지만
뭐 위로는 뭐 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공준호님께서 또 손을 드셨습니다. 김소은 배우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갑자기 지금 사랑 고백에 잔인했는데. 아 김진영님께서 저는 용인에 살고 있고요. 28살 청년입니다. 드라마 보다가 한참 웃었어요. 저도 아기자기한 문구류를 좋아하거든요. 소원님 실제 이런 문구류 좋아하는 남자 어떠십니까? 또 결국 이야기예요. 이런 문구류 좋아하는 남자 어떠십니까? 연하도 괜찮으신지요? 일단은 문구류는 저도 좋아하는 편이어서 좋아하고요. 제가 연하는 28 조금 저는 연상이 좋습니다. 아니요. 28이면 크게 차이 안 나는데. 28이면 6살이 어려서. 그래도 좀 6살이면 뭐. 제 동생, 친동생이 예. 4살 차이가 나는데 아. 동생보다 어린 남자는 약간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김진영님께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 동생보다 어리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왠지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에, 왠지 좀 더 신경 쓰이고. 맞아. 네. 실제 좋아하는 남성상이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제가 뭔가 본받고 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네, 좋겠다. 네. 관계를 통해서. 네. 좋은 관계가 다 그렇죠. 주말 연속 그 감독님께서, 지금 드라마 감독님께서 네. 김소은 씨 캐스팅을 처음엔 반대를 했다고요? 하네요? 아 그게 이제 감독님이 이제 농담으로 하셨는데 아 농담으로 네, 너무 예뻐서 뭐 캐스팅하기가 싫었다 자기가 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이러면서 이제 농담을 하셨어요. 예 네, 너무 이제 감사하죠 그 농담 또한 저한테는. 아 그러니까 이 역할에 네 너무 예쁘다. 네. 지나치게 예쁘다. 그렇죠. 이제 남자한테 차이고 뭐 이런 해야 돼야 되는데. 아 그러네.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네, 차여서 네. 막 발차기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차일 수가 있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농담을 하신 거예요. 아 이거 네. 그렇군요. 아, 2039 쓰시는 분께서 걱정해서 언니한테 화풀이 할 때 본인도 덩달아 같이 울었다면서 그때 했던 대사 한번 해줄 수 있냐고 미리 사연을 주셨는데 이 대사가 긴데? 네, 기니까 제가 앞부분만 예, 예.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몰입. 몰입? 몰입! 너 때문이야. 남수한테 차였어. 언니 때문에. 남수가 나 싫대. 징그럽대. 언니 때문에 모멸감 느꼈대. 자기가 무시당했대. 약간 요 정도. 좀 더 격하게 했지만 네, 라디오상. 오케이. 네. 시간상 또. 네. 아, 감안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금방 몰입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연차로 중견 배우. 아, 아니요. 아니에요. 아, 중견 배우는 농담 싫어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저도 싫어요. 보통 이렇게 작품 고르는 기준이 좀 있으신가요? 뭐 예전에는 제가 뭐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조금 했다면 요즘에는 제가 좀 도전하고 싶고 좀 달라지고 좀 스펙트럼 넓히고 싶어서 좀 다양하게 좀 열어놓고 많이 보고 있어요. 아하.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난 해낼 거야. 이런 마인드요. 이건 간단한 질문입니다. 아까 탄수화물 안 드신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떡볶이 안 드시냐고. 떡볶이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떡볶이는 예외. 예, 그거는 여자들한테는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 아 다들 이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언니 그러면서 자 아까 이거 여쭤봐야겠다. 지금까지 맡은 그 수많은 역할 중에 이 역할이 나랑 제일 닮은 것 같다. 나의 실제 모습과 이게 제일 닮은 것 같다. 실제 모습은 다 좀 아니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조금씩 이제 제 면에서 이제 하나씩 꺼내서 연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정말 나다라고 하고 싶었던 거는 예. 뭐 예능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은 정말 리얼리 제 모습입니다. 하나 찍으시면은 뭐 우결 같은 경우도 제가 워낙 좀 털털한 편이어서 예. 거기서 굉장히 털털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예. 그게 진짜 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결혼했어요. 네네네. 에서의 모습이 네. 가장 내 모습과 닮은 것 같다. 네. 이상나 씨께서 재림 씨랑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했는데 재림 씨가 그 우결도 같이 했고 네 제 우리 갑순이도 같이 드라마를 찍었어요. 그 어떻게 지내시냐고.
아주 잘 지내요 저는. 완전 친구예요. 완전 친구예요. 그냥 뭐 저는 가끔 언니라고 부를 정도. 완전 베프입니다. 네. 1103님께서 소우님 아니야 이건 제일 마지막에 물어봐야지. 네. 자 우리 뷰티 예능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뷰티 예능 영화에 드라마 예능 프로까지 하고 계시는데 뷰티 예능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 조언해 주시는? 제가 메인 MC여서 예. 제품을 설명하기도 하고 예. 또 이제 다른 이제 MC들을 좀 리드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조언 좀 해주세요. 피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피부요? 예. 개인적인 질문이 피부 너무 좋으신데요? 나 포함해서 청취자들. 일단은 저는 예. 에센스를 예. 좀 이렇게 묽은 거부터 이렇게 좀 그러니까 되직한 것까지 좀 한 세 종류를 좀 에센스를 좀 많이 발라요. 에센스. 네. 왜냐하면 이제 피부는 항상 오아시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촉촉한 거, 그러니까 무거운 거는 크림은 딱 하나만 정도 써주고 이제 촉촉한 거 스킨부터 에센스를 좀 많이 겹겹이 좀 이렇게 많이 발라주는 편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기초적인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네네네. 그 스킨이랑 다른 거죠? 네, 다른 거죠. 그러면은 스킨을 좀 촉촉하게 많이 발라주고 예? 그 다음 단계 이제 하얀 거 말고 물로, 네, 물이죠. 네, 물 제형의 이제 에센스 있잖아요. 질문이 너무 어렵죠. 네,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이 있고 네, 약간 좀 하얀 게 있는데 되직한 그런 예. 느낌의 이제 스포이드 있는 게 거의 에센스거든요. 스포이드 네, 있는 네, 거. 네, 그거를 좀 이제 많이 겹겹이 좀 많이 발라주죠. 알겠습니다. 네. 빠르게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에센스가 네. 정말 똑소리가 나는 분입니다. 이상우님께서 소우님 둘 중 하나의 기능만 골라야 한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100% 예쁘게 나오는 셀카 기능, 좋아요 30만 개 나오는 SNS. 이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좋아요 30만 나오는 SNS. 좋아요 30만 개 나오는 SNS. 네. SNS 하세요? 하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그 네. 평소에 촬영장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도 네, 막. 그런 것도 올리고 저희 또 영화 홍보도 올리고. 그렇지, 영화 홍보도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예? 내일 제가 아형의 이제 촬영 예예 아는 형님 나갈 예. 거여가지고 예. 그거를 저희 배우들이랑 같이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나갈 거여서 그것도 조금 전에 올리기도 하고 네. 내일 뭐 타산데 뭐 괜찮아. 그래요? 예, 네. 예. 저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도 잘 되시길 바라겠고.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1103 쓰시는 분께서 소우님 우리 축구 대표팀 선수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소원님이 응원해주시면은 꼭 16강 갈 것 같아요 하셨어요. 대한민국 네 카메라 보면서 대한민국 축구팀 화이팅 응원합니다. 이기세요. 야. 요 힘으로 우리 네. 축구팀 16강 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 또 우리 허중 쇼 청취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소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유포자들 꼭 좀 관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좀 색다른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김소은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나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네. 영화 유포자들 많은 사랑 받길 바라겠고요. 자, 돌발 퀴즈 정답 2번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 배우 김소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